잘 잤다. 아휴, 뭐야. 상쾌하게 아침 공기나 쐬러 나가볼까? 뭐야? 뜨리의 모험. 버전 1.70 우제쿤. 다운링크 그런 거 없다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잡들입니다. 오늘은 모드 어드벤처인데요. 우제가 맵에 장난을 쳐놔서 탈출맵 같네요. 아, 탈출맵 겸 모드 어드벤처입니다. 탈출맵 같은 모드 어드벤처. 처음이죠? 일단 먹을 거 하나 정도는 챙겨... 아니, 두 개 정도? 그래. 좋았어. 밖에 뭔가 좀 이상한 게 생긴 것 같은데? 한번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. 밖에 뭐가 생겼니? 안녕! 얘 데려가야 되나? 집 문은 닫고. 우리 집. 뭐야? 이상한 게, 딱 봐도 이게 이상하네. 분명 이 자리에는 밖으로 나가는 대문이 있었는데. 이게 대문 아니야? 아니겠지? 있었대요. 뭐지? 동굴인데? 아니, 누가 봐도 알 것 같은 소리를 되게 대단하게 써놨네. 나 뭔가 하얀 게 보여. 어디? 오! 오, 뭐야? 올드 M. 올담. 올담, 올담이야, 올담이? 가까이 다가가야 할까? 이럴 때 가까이 가면 안 되지 않아요? 괜찮겠지? 안 괜찮을 것 같은데? 뭔가 불길해. 그래도 다가가보자. 아니, 뭔가 불길하면 다가가면 안 되지. 뭔가 불길한데 다가가면 어떡해. 다가가보자. 안녕, 올담아! 내가 이럴 줄 알았어, 올담아. 아우! 뭐야. 가바판을 얻었다. 가바판 5개 획득. 아유, 이거 오늘 컨텐츠 거미줄 빠져나가기 아니에요. 좀만 기다려주세요. 아유. 뭐야. 여긴 어디지?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없겠구나. 어라? 여기 있는 물약은 뭐지? 한번 마셔볼까? 알 수 없는 물약. 이건 뭐지? 이런 거 마시면 안 되지. 한번 마셔야 되나? 마셔봅시다. 뾰루루룩. 나 어디 있니? 저기요? 저 조그매졌거든요? 뭐야 이거. 내가 작아졌잖아. 혹시 떨어지면 살 수 있을지도. 가보자. 빨간색 지점으로 떨어지세요. 안 그러면 죽습니다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. 어디야? 빨간색 지점이 어디? 날란다. 나 날고 있잖아. 아이고, 내가 조그매서 힘들어. 휴, 살았다. 근데 이렇게 보니 여기 방이구나. 이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? 이 집이 어디야, 여기야? 뭐야 얘? 말 걸어도 되나? 너는 아까 그 어여쁜 친구구나? 어여쁘다니, 고마워. 안녕, 나부터 먼저 소개하자면 내 이름은 플리커라고 해. 갑자기 이렇게 날 따라올 줄 몰랐지만 뭐 괜찮아. 이 방을 한 바퀴 쭉 돌다 보면 널 도울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. 이야기의 기록장 1번. 이걸 얻었어요. 플리커? 일단 이 방이랑 얘가 나를 다시 집으로 보내줄 수 있는 단서라는 말이 되는 거겠지? 그럼 내가 할 일은 먼저 이 방을 쭉 둘러보는 거! 나 교통사고 당한 것 같은데? 쭉 둘러보는 거래요. 카트에 상자가 들어있네. 한번 확인해볼까? 오세요! 오! 장난감 물고기. 나무로 깎은 정교한... 야, 다시 오면 읽어야지. 얘가 멀리 가가지고 못 읽었어요. 꺼내 일단. 아유. 고맙다. 장난감 물고기래요. 나무도 깎은 정교한 고등어 장난감이래. 오, 여기 뭐 있다. 이 나무도 모형일까? 아닌 것 같은데? 어느 쪽으로 가야 돼? 일로 올라가면 되겠죠? 의자에 사다리가 있어.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보자. 야, 내가 조금 해져가지고 이게. 아유. 와우, 힘든데? 허차! 오케이. 왔다. 뭐야. 우와, 케이크네. 나 케이크에 구멍이 좀 뚫려있는데? 여깄다. 뭐야. 나 너무 약해. 너무 약해. 두 대 때려야 얘 일단아. 여기 안에 뭐 있나? 뭐도 없는데 여기 케이크에 벌레가 있구나. 뭐야. 인형의 집이 보인다. 저기로 가보면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. 저기가 인형의 집이야? 인형의 집이 되게 별거 없는데? 여기 어떻게 내려가! 나 이제 가벼워져서 사뿐히 떨어져. 좋다. 인형의 집이 저긴 것 같아요. 얼른 가자! 아이고, 한나절이나 가야 되네! 아이고, 뭐가 많아, 여기 사람이. 안녕하세요. 소년 인형. 잘생겼네. 잠깐, 넌 누구냐? 안녕하십니까? 저는 잠들이라고 합니다. 잠들이라고? 그런 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더다. 저 잠들TV 모르세요? 구독자 나름
꽤 있는. 우리들 저택에 무엇을 위해 침입하였느냐? 아, 저는 그저 우연히 이 방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법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. 예. 네. 우연히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고? 뭔가 상당히 미식적 발음이 안 돼. 미심쩍지만 알겠다. 한 번만 너를 믿어보마. 아, 미심쩍은데 되게 금방 믿어주네요. 착한 인형이네. 저를 믿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대신에 우리 어마마마의 성함을 함부로 논하지 말 것이다. 이것만 잘 지켜주길 바란다. 어마마마의 존함이 무엇입니까? 어마마마의 성함은 뜰로그라고 한다. 아, 뜰로그... 예, 매우 싫어하시니 주의할... 저 근데 뜰로그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? 뜰로그 재밌는데, 꿀잼인데? 아, 그러면 그쪽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? 나는 내 이름도 꺼내기 싫지만 상대가 먼저 이름을 밝혔으니 무시할 수 없는지라 내 성함은 팡수연이라고 한다. 너무나도 싫기에 다신 부르지 말기 바란다. 아, 예. 그거는 뭐 이해... I understand. Okay. So, 두 번째 기록장입니다. 여왕님의 성함은 뜰로그, 팡수연.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잖아? 일단 2층으로 올라가면 뭔가 더 있으려나? 1층에는 뭐가 더 없는 것 같고요. 올라가 보도록 하죠. 아, 안녕하세요. 소녀 인형이 있네요, 여기는. 안녕. 어라? 넌 아까 전에 장롱에서 떨어진 아이구나? 그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? 밑에는 모르던데. 아, 아까 전에 쌍원경으로 보다가 우연히 보았거든. 그러면은 아까 소년 인형한테 한 것처럼 다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. 혹시 이곳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아시나요? 탈출하는 방법이라... 글쎄, 난 잘 모르겠지만 위층에 계신 우리 어마마마라면 알고 계실지도 몰라. 단, 어마마마에게 말 걸 때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. 뭐죠? 그건 바로 어마마마의 별칭을 맞추는 거야. 항상 이 방에 꼬마 아가씨가 불러주는 별칭을 우리 어마마마께서는 정말 좋아하시거든. 그 별칭은 바로 퀸 오브 스페이드라고 해. 고마워요, 꿀팁. 꿀팁 감사. 퀸 오브 스페이드? 아까는 뜰로그라고 했었고. 오케이. 3층으로 올라가서 여왕님께 말을 걸어보자. 알겠습니다. 퀸 오브 스페이드. 어마마마! 퀸 오브 스페이드님 어디 계세요? 여기 있네. 여왕 인형. 넌 누구냐? 아, 저는... 나에게 말을 걸기 위해선 내가 내는 문제를 전부 맞춰야 한다. 잘 알겠나? 아, 네, 알겠습니다. 나의 존함이 무엇이도냐? 뜰로그입니다. 뭐라고 무엄하다! 나 당장 나가거라! 뜰로그라고 하면 안 된댔지? 다시. 안녕하십니까? 너는 누구냐? 저는... 나에게 말을 걸기 위해선 내가 내는 문제를 전부 맞춰야 한다. 예. 나의 존함이 무엇이도냐? 잠뜨리입니다. 좋다. 잠뜨리? 그렇다면 다시 받아보겠다.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칭은 무엇이도냐? 퀸 오브 스페이드입니다. 좋아, 다 맞췄구나. 그렇다면 나에게 딱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노니라. 이 방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방에서 나가는 방법. 그런 것은 채시 야옹에게 가서 물어보도록 하여라. 채시 야옹? 자, 결국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네? 채시 야옹이? 고양이를 말하는 거겠지? 좋았어. 일단 이 인형의 집에서 나가보자. 고양이가 어디 있다는 거지? 일단 저 분홍색 카펫으로 가보자. 지읒. 지읒은 뭐야? 분홍색 카펫. 저 분홍색 카펫이야? 오케이. 가자. 이게 분홍색 카펫인가요? 나나나나. 잠깐만. 저 채시야옹. 저거 채시야옹 아니야? 저거? 저기 있다. 누가 봐도 그냥 엄청 큰 오셀롯인 것 같은데? 뭐 채시야옹이래요? 안녕 채시야옹아. 미야옹, 넌 누구냐옹? 난 잠뜰... 그래. 잠뜰이라고 해. 너는 채시야옹이지? 여왕님의 소개를 받고 왔어. 냥? 푸후. 너도 이 방에서 나가고 싶은 것이냥? 어떻게 알았어? 훗, 그렇지만 맨입으로 그냥 알려줄 순 없다냥. 나에게 맛있는 생선을 가져오다냥. 디리리리 디리리리 디리리리. 아까 얻은 게 있지롱. 어떻게 이런 걸 찾아냈다냥? 좋아, 알려주겠다냥. 네가 그토록 원하는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문 앞에서 기다리면 등장하는 이 방의 주인 소녀에게 말할 거면 되는 것이다냥. 자, 이야기의 기록장 5번입니다. 드디어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 같아. 문이 어디 있더라? 문... 문이 이거겠죠? 이 문인가? 맵이... 엄청 크네. 자,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. 깜짝이야. 주인 소녀. 와, 진짜 크네. 안녕하세요. 말을 어떻게 걸 수 있을까, 이분한테? 그렇게 내려보지 마세요.
원래는 실제에선 내가 내려보는데 키 내가 커서 잠깐 전생이 생각났어. 자, 말 걸어보죠. 어, 나 새로운 장난감이다. 나랑 같이 재미있게 놀자. 아, 저 장난감 아니 와타시 노 장난감. 내가 새로운 장난감? 난 싫어. 어, 나랑 노는 게 싫은 거야? 여기는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은데. 그래도 난 우리 집이 좋은걸? 그래? 나도 나랑 놀기 싫어하는 장난감이랑 놀기 싫으니까 널 다시 보내줄게. 잘 가. 어, 뭐지? 이렇게 쉽게 순순히 이러면 좀 불안한데? 어, 그렇게 순순히? 나야 고맙지. 어! 마지막 책을 얻었어요. 에이,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었는데 또 가버렸네. 괜찮아. 다음엔 더 귀엽고 나랑 놀아주고 싶은 친구가 찾아올 거야. 엔드. 오, 초초가 쿨하네요. 근데 나 언제 돌아가냐? 잠깐만. 짧았지만 재밌었단 양. 근데 물고기가 딱딱했단 양. 채시야. 그래, 그거 장난감이니까. 이거 뭐라고 써있는데? 잠깐만, 대문이 사라졌잖아! 잠깐만! 그 구멍이 없어졌으면 대문은 다시 와야지. 뭐야 이거?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, 소녀인형. 언니, 다음에는 꼭 나랑 같이 놀자, 주인소녀. 그래, 다음엔 놀자. 그러면 다음에 다시 놀자. 라네요. 잠깐만. 뜨리의 모험. 그래서? 내 몸뚱이는 언제 돌아와? 야! 내 몸뚱이 돌아와야지! 내 몸뚱아! 잠깐만. 저기요. 우진님, 저 몸뚱이가 안 돌아와요. 몸뚱이님! 여러분, 이게 엔딩인가 봅니다. 여러분, 제작자의 농간이 분명합니다. 아, 이거 뭐, 이것도 나쁘진 않아. 귀엽네. 귀엽긴 한데, 이게. 내 얼굴을 보려면, 어떻게. 내 얼굴을. 이게 최대한인 것 같아요, 여러분. 네, 이게 최대입니다. 여튼, 오늘 뜨리의 모험이었습니다. 뭔가 탈출맵 같기도 하면서 모드 어드벤처였는데요. 아주 재밌네요. 괜찮았던 거, 저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? 나름 인형의 집 그런 구성도 있고, 마지막에 저는 사실 초우가 안 보내줄 줄 알았는데, 주인 소녀가 안 보내줄 줄 알았는데, 너무 쿨하게 보내줘서 좀 당황했네요. 여튼,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도 재밌는 모드 어드벤처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죠. 그럼 이만,